천으로 얼굴 해놓고 하는 거야. 애기 있어 시집도 못 가고. 좋은 사람도 좋아서 붙으면 안 돼. 네. 절대로 그거는. 제발 좀 말 좀 해줘. 덕분 지가 하늘 올라가게 생겼어. 그랬더니 진짜 제자는 제자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분이 한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는 우리 선화궁 애기씨를 소개를 하려고 덕분 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혹시 일단 첫 번째가 선생님이랑 어떤 관계이시죠? 아,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애기, 신딸. 이쁘죠? 진짜 미인이기도 하지만 너무 잘 봐. 네. 그리고 또 우리 받은 지는 조금 한 1년 정도 됐지만 가다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게 이게 신의 제자들이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빠지다가 다시 또 왔고 이제는 할아버지 길을 맹세를 하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유튜브도 찍게 된 거고 덕분 TV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소개를 시켜준 건데 네. 우리 이게 선화궁 애기 씨가 진짜 점은 잘 봐. 네. 그리고 보이는 것도 많고 또 이게 느낌도 많고 네. 이게 보기에는 이게 순해 보여도 당차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덕분 TV 여러분한테 뭐 인터뷰도 찍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화궁 아가 애기 씨가 또 이제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 않아. 네. 근데 너무나 잘 봐. 쪽집게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선화궁 아가씨가 또 나의 이제 할아버지 제자가 됐으니까 네. 또 나 욕 안 먹이고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잘할 거고 내 자랑 같지만 또 고생도 좀 많이 했고 이게 신의 길을 가면서 이걸 안 가려고 엄청나게 이게 다른 사람 비해서는 두세 배를 노력도 했고 네. 고생도 많이 했지. 그리고 이제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게 없단 말이지. 애기씨 시집도 못 가고 좋은 사람도 좋아서 붙으면 안 돼. 네. 절대로 그거는. 제발 좀 말 좀 해줘, 덕분. 아,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냥 그, 이제 오로지 할아버지 시집 간 거야. 시집은 생각을 못 하고, 할아버지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이제 애로운 사람들, 애롭다고 선화, 우리 저기 선화궁 좋아하면 안 되고, 아. 또 이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신의 길로 가면서 힘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선화궁 애기 씨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을 다 다도 꾸려주고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네. 또 이제 안 되면은 대개 기도를 그냥 눈 빠지게 기도를 해. 산에 가서 기도를 시켜보면은 지가 하늘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 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 우리 애기 씨거든. 네. 우리 또 신딸이기도 하고 그 나는 신딸을 안 내봤어. 내가 신딸을 진짜로 안 내봤거든. 네. 근데 얘만큼은 내가 찍은 거지. 잘할 것 같고. 또 이제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제자들 같이 막 한때분때 하는 그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제자들 보면은 막 하다가 막 집어치고 뭐 식당도 나가고 뭐 또나 이런데 우리 애기 씨는 또 그게 없고 그냥 꼬르지 할아버지 일만 간다고 자기가 맹세할 거 이제 걸고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덕분 TV하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내가 우리 딸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번 내 유튜브 찍어보자고 내 사정을 해 찍은 건데 잘 좀 부탁드린다고. 아, 구독자 네. 여러분한테. 네.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게 산을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해서 끝내지만 우리 저기 선화궁 애기 씨는 그걸 보일 때까지 해야 되고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신엄마가 아주 이렇게 말하면 다 웃을 수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간다. 욕심도 많고 제자기로 가면서 이게 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 하나 맡으면 그걸로 해결을 낼 때까지 그냥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내가 나도 놀릴 때가 많지. 그래서 우리 저희 선화궁 얘기실을 덕분 TV한테 소개를 한 거지. 네. 처음으로 얼굴 해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알겠습니다.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뭔데? 용신한 선생님 이 점집을 여러 군데 가봤다고 네, 하셨는데 네 많이 가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신한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유가 있죠. 네. 선생님도 정말 아니 선생님은 정말 다정하게 정말 엄마처럼 너무 뭐 이것저것 정말로 이제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면서 이제 혼내킬 때는 이제 혼내킬 때는 혼내시고 네, 근데 다정한 네, 거의 이제 제가 반해서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가 이제 잘 되게끔 이제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많게 이제 배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원체 연금해.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해. 배운 걸 하면은 안 되는데 또 지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또 따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될 거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천신제자니까 용신제자 좀 천신제자니까는. 네. 근데 이제 뭐 딴 데 가면 이제 제자로 가는 가면서도 보면 뭐 이렇게 신을 받아라는 게 이게 있으면 테스트를 많이 해본 거지. 이 애기씨를 놓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래가 결정을 한 거지. 다른 데 가면 군만 뭔지 하라 그러잖아. 나는 그걸 안 하고 이 애기씨를 놓고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해본 거지. 그랬더니 진짜 제자는 제자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진짜 신대님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라고 판단해서. 그렇지. 판단을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때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지. 근데 신이 오니까 사람이 약간 좀 원래 신을 오면 점잖하게 오는 사람은 점잖한 것도 있고 배워야지 신이 온단 말이지. 신이 겁수가 있잖아. 뭐 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은 좀 세고 겁수가 있기 때문에 점잖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봤을 때 느낌이 안 왔을 수도 있지. 이 친구가 아, 저 사람한테 신을 받아서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초점이 많았을 거야. 그러면 나하고 인연 되려고 그랬겠지 뭐. 안 그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좋은 거야. 네. 아무튼 좀 보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네. 닮았어? 근데 좀 닮았죠. 키랑 네. 이런 의욕이 닮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얘 더 이쁘잖아. 늙었고. 아니요. 이쁘시죠? 일단 이 덕분TV가 덕분TV도 이 두 분이 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2년 매자 가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저기 뭐야 선하신공 잘 부탁해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용신남도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